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철강주 9월 초만 해도 뭐 중국의 감산 소식에 또 급등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다시 또 식어가는 느낌입니다. 어떤 이슈 우리가 체크가 필요한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가가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인지 먼저 흐름부터 잡고 가볼까요? 그러니까 철강주의 이게 트렌드를 놓치신 분들은 네. 아, 철강주가 9월 초만큼 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트렌드를 놓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트렌드에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요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의 그 철강 감산 본격화 이슈 하면서 사실 9월 초만 하더라도 철강주에 대한 굉장한 그 이슈들, 좋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의 어떤 철강주들에 대한 반사 이익 이런 게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왔었죠. 그다음에 또 중국의 그 동계올림픽 앞두고 내년에 그다음에 탄소 저감 정책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도 보면서 긍정적으로 왔다가 헝다그룹 이슈가 추석 전에 이제는 네. 부각이 되면서 이게 갑자기 꺾이게 되는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9월 초에 철강주들이 강세가 있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역시나 그 원자재 가격, 철강석 가격이 사실 이제 하락하면서 당연히 이제는 원가가 떨어지고 수요는 견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수익 마진율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 흐름이 좋게 갔거든요. 실제 좀 철강석 가격을 봤더니 그 중국이 수입하는 호주산 철강석 가격이 9월 3일 기준으로 보면 톤당 한 142달러 정도가 되고 17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20달러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네. 있는 추세입니다. 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는 수요 측만 본다 그러면 수요는 또 견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러다가 이제는 헝다그룹 이슈 빵 네. 터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봤던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헝다그룹 이슈 터지자마자 야 이거 수요 측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불켜지면서 사실 철강제에 대한 철강주에 대한 기본적인 분위기가 약간 하락 국면으로 간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 철강 가격도 영향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철강주들이 또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들의 수요가 탄탄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네. 물론 이제 주가는 이제는 한 3, 4일 거래 추석 이후에 그렇죠. 완벽하게 좀 꺾인 네.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수요 측면에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철강 업체의 실적 호조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부분에서 철강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수요가 뒷받침되고 원가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눈에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우리가 눈에 띌 게 이런 부분입니다. 조선용 후판 가격을 이제 협상을 했는데 오히려 또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또 오히려 상승 좋은 흐름으로 이제 사실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들에 대한 어떤 이익 마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제 가격 좀 말씀드리면요. 하반기 이제 선박 등에 사용하는 후판 가격이 있는데 이 후판 가격이 톤당 110만 원 정도의 이제 공급하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상반기 공급다가 톤당 한 70에서 8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한 20에서 30만 원, 또한 30에서 40만 원대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철강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좋은 흐름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은 오히려 영업 마진이 더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최근에 헝다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까지 현황을 한번 들어봤고 네. 앞으로 정말 그럼 이제 헝다 이슈나 지금 뭐 최근에 전력난까지도 있잖아요, 중국에. 네네.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철강 업종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물론 뭐 시장과 주가는 다르게 네, 갈 수 있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수요가 뒷받침돼야 돼요. 일단 네.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뭐 원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뭐 말 그대로 철강소 가격이 내려가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철강을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수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헝다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헝다 그룹의 이슈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글로벌 철강의 수요를 55%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중국 부동산에서 이제 중국 전체의 철강석에서 한 32%를 이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글로벌 중국 부동산이 글로벌 철강에 대해서 수요 측면을 한 17% 정도 담당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만약에 계속 지금처럼 국유화되고 그다음 헝다그룹이 이제는 분할도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다운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수요 측면에서 좀 한 축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철강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식 시장에 그대로 이제는 반영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석 이후에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3거래일 동안 KRX 철강 지수가 4.8% 하락을 했는데 비슷한 동일한 기간에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0.2% 하락한 걸 보면은 사실 KRX 철강 지수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게 묶여서 KRX 철강 지수인데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안 좋았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헝다그룹의 이슈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여파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게 헝다그룹이 또 어떻게 틀지가 몰라서 지금 아직 이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헝다그룹의 이슈가 빨리 잠재워져야 이제 확실성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철강주에 대한 주가가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철강주를 좋게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3분기에 대한 뭐 실적 기대감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과연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실적은 뭐 좋겠죠. 예상대로 그게 또 주가로 연결이 될지 사실 2분기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룹은요 역시나 밸류입니다. 네. 가치예요. 그 가치를 뭘로 따지느냐 결국에는 영업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남기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주가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헝다그룹 이슈는 역시나 단기적인 이슈로 가정할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로 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이제는 주가 아니면 그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거기서 이제 철강 업체가 3분기에도 좋은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주요한 이슈는 역시나 주요한 이유는 수요 측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수요 측면이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3분기에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선사 3사와 네. 계약했던 쿠팡 가격 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처럼 좋은 가격의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철강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4분기에도 이제는 좋은 흐름을 이뤄갈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제는 한 3, 4분기 좋아지다가 내년 초에는 좀 주가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이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호실적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기본적인 지금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네. 지금 3분기까지는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시장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헝다 이슈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건데 네. 그 외에 좀 우리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상승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글로벌 철강주들이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슈가 됐던 게 사실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였죠. 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8월 달 초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1,156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그 인프라 투자가 이제는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죠. 지금 이제 하원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하원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미국에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하원의 통과가 이제 만약에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청강주들의 가격이 또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이런 이슈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인프라 이 투자 이 계류 안이 지금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만약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철강주제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은 것들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았던 게 철강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철강주들의 지금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감산으로 공급이 이제 줄어들면서 반사 이익을 받았다가 이제는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들에 또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근차근 더 알아보기 전에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다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대그룹발 위기로 다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으려던 철강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중국의 철강 기업이 본격적으로 감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철강 수요는 무섭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철강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입니다. 회사 사업 분야는 크게 고로와 전기로 특수강으로 나뉘는데요. 고로는 철강석을 녹여서 쇠로 만들어내는 설비를 말하며 여기서 생산되는 강판은 주로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이 있습니다. 전기로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높은 온도를 얻는 용광로를 말하는데요.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철근 같은 건설업의 건설 자재로 주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이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 결정에 따라서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추석 이후에는 건설 성수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봉영강 사업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수소 생산 역량을 갖춘 유일한 계열사로서 수소 생산과 수소차 부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수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수소 전기차 부품 기술 개발에 들어가면서 2018년에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제철공법인 수소 환원 제철 관련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 제철소를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제철의 주가 추이 앞으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KG 동부제철입니다. 회사는 특히 컬러 강판에 강한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컬러 강판 시장에서 25%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동국제강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전업계는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컬러 강판을 선호하면서 늘어나는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동부제철은 앞으로도 다양한 고기능성 컬러 제품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컬러 강판 제품을 통합한 브랜드인 엑스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엑스톤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NF 불연 컬러 강판의 경우는 지난해 출시한 지 1년 만에 1,000톤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부제철의 판매량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아주스틸입니다. 지난달에 상장한 세네길주인데요. 역시 칼라 강판 부문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코팅 기술과 제조 설비 등을 기반으로 소재 개발부터 제품 양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LG전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적지만 건자재나 태양광, 자동차 쪽으로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나 아주그룹의 프리미엄 건축 브랜드인 아텍스 제품군 확대로 앞으로도 역시 실적 향상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장 이후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철강주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보고 넘어왔고요. 저희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뭐 조금은 먼 이야기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요즘은 뭐 탈탄소, 수소 바람에 이런 네. 철강주들도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중심은 포스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모멘텀들도 우리가 나중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지금 또 포스코가 주도를 할 수 있을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냥 사놓고 이제 잃어버리시는 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잊혀버리는 거죠. 저희 예전에도 기억도 저희 아버님이 포항제철 네. 종이 이렇게 주식 갖고 있었던 게 아직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또 크게 또 파셨습니까 중간에? 또, 네. 중간에 파셨습니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도 어릴 때여 갖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네. 포스코가 지금 유동 환원로 기술이라고 해서 수소 환원제철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 기술 개발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뭔 얘기 같지만 또 수소차가 나오는 마당에 또 앞당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달려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미래의 먼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앞당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기술에 또 같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이제 개방형 플랫폼으로 포항 제철의 일부분 전체는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기술의 일부분을 공동으로 연구하자라고 이제는 제시를 했습니다. 아젠다를 딱 꺼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철강 전 세계 글로벌 철강주들이 철강 회사들이 이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자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뭐 냐라고 봤을 때 석탄 대신 이제 수소를 쓰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석탄에서 보통 이제는 그 철강을 만들어낼 때 석탄을 쓰는 이유가 사실 산소를 이제 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대신에 이제 수소를 쓰는 거예요. 네. 수소를 쓰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소차에 관심분들은 아시잖아요. 물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산화탄소는 제로가 돼요. 이런 구조거든요. 간단한 이제 원리인데 근데 이 간단한 원리인데 불구하고 수소 자체는 굉장히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온의 수소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들을 같이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제는 일정 부분의 기술을 이제 플랫폼화해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철강 회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죠. 이러한 어떤 기술이 바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포항 제철이 앞두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리더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개발하지 않을까 네. 완벽하게 포항 제철이.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은 주식 들고 계시고 까먹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갑자기 포스코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뭐 전 세계 철강을 휩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이 포스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또 이런 새로운 분야를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 네. 나중에는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철강주 내에서 우리가 탑픽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뭐 이미 얘기해 그렇죠. 버려갖고요. 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역시나 이제 포스코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이런 기술을 떠나서 주식시장에서 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회사가 앞으로의 3분기 어떤 이익을 낼 것인가,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이제 컨센서스가 한 2조 한 3,800억 원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2조 한 2천억 원 대비 한 8% 이상 수익치가 좀 증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기업은 영업입니다. 영업 활동을 어느 정도 해서 이익을 남기느냐는 거거든요. 포스코가 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의 컨센서스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사상 최대치죠. 2분기, 3분기 2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영업 그 증권회사들이 이제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4개 회사가 이제 사실 리포트를 냈는데 그중 12개 회사가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더 고무적인 거는 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치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포스코 역시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철강주에 대해서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